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7장의 타로카드 뒤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이야기. 그중에서 섬뜩한 연기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분입니다. 씬 스틸러를 넘어서 관객들의 심 스틸러가 된 분이죠. 타로 7장의 이야기의 배우 고규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소나트. 아, 네. 네, 지금 보는 라디오 하고 있는데 네. 소나트를 날려주셨습니다. 네. 네. 7392님이 어머 규필님 벌써 귀엽잖아요. 6944님이 오늘 아침부터 필이 좋더니만 고규필 씨를 시내타운에서 보려고 그랬나 보다. 명진님이 규필입니다. 멋있어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와 9905님이 예전에 캔디가 영화 범죄도시 3 보고 나서 시내타운에서 초롱이 너무 귀엽다라고 했던 게 생각나요. 규필 씨가 나와서 캔디도 팬심으로 설레겠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때 보고 남편이랑 너무 귀엽다고 꼭 모시고 싶었는데 작품을 또 같이 하게 돼서 이렇게 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 그때 네. 뭐 다들 난리였죠. 진짜 다들 너무 귀여워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8753님이 그 이후로 길에 다니면 초롱이다 하면서 따라오는 초등학생들이나 참 많을 것 같다고. 아 예, 뭐 예 어린 친구분들은 초롱이라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네. 하고 또 뭐. 약간 이제 어르신분들은 자기 입맛에 따라 세상에 가장 이쁜 이름들을 뭐 아, 부족해요. 네, 꽃별이 뭐 새별이 여러 가지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 감사하죠. 너무 재밌네요. 네. 영화 근데 그 범죄도시 3에 출연했던 계기가 드라마 384 기동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마동석 씨의 적극적인 추천 덕분이었다고요. 아 예예 예. 선배님이 이렇게 연락해 주셔갖고 감독님한테 추천해 주셔갖고. 와, 네, 감사하게 출연하겠죠. 네. 그렇게 진짜 많이 이렇게 후배들을 추천해 주신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전화로 또 캐스팅 제안을 하셨어요? 직접? 전화로요? 네. 예, 전화 주셔갖고 그 전에도 이렇게 선배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특별 출연 같은 거 부탁도 하시고 아~ 해갖고. 그게 쌓여서 또. 네, 또 이렇게 예, 깜짝 놀랐죠. 규필님 예. 그때 인터뷰를 보니까 많은 사랑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하니까 좋기도 했지만 좀 겁도 나고 걱정도 많이 되셨다고요. 요즘은 좀 어떠세요? 아 요즘에요? 요즘에는 예 다시 뭐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때는 뭐 그렇게 살면서 네. 관심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막상 이렇게 뭐 관심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막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불편한 것도 있고 뭐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갖고 예, 조금 뭐 정신 못 차리고 조금 아주 약간 한 달 정도 스트레스 좀 받았는데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네. 예. 7384님, 새신랑 규필님 오늘 아침에 아내 에이미님 응원 많이 받고 오셨냐고 너무너무 결혼하고 더 행복해 보여서 팬으로서 너무 좋대요. 작년 11월에 결혼하셨는데 늦었지만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청곡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신청곡이 네, 다 그분의 곡이에요.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요즘 어떠세요? 뭐 결혼 전후 달라진 뭐 점이 있나요? 결혼 전후 뭐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요즘 좀 달라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좀 결혼하고 나서 예. 마음적으로 좀 편해지더라고요. 뭔가 좀 안정이 더 생겼던 느낌이었어요. 저는 뭐 없어요. 남자분이랑 좀 더 느낌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뭐, 예, 와이프가 열심히 이렇게 네. 뭐 집안일도 잘 해주고 해갖고 뭐 그래서 못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특별히 뭐 예전과 지금과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6741님이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보라고 하잖아요. 정말 사랑을 주변에서 듬뿍 받고 계신 것 같다고 예전에 그 저도 봤었는데 배우 고경표 씨가 규필님이 돈 빌려달라는 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계좌번호 달라고 막 그랬고 그리고 또 좀 규필님이 기운 없어 보이는 사진을 SNS에 올리자마자 배우 신현주 씨가 아 영양제 보내줄게라고 또 바로 댓글을 달고 그걸 다 보셨나 봐요. 저도 배우분들한테 되게 좋으시다고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막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뭐 편해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표 씨는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그 선배님이 이제 하는 유튜버에 네. 약간 그 코너처럼 그 있잖아요. 그 몰래카메라처럼 네. 이게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 뭐 그런 거를 했었는데 핸드폰 목록에 이제 경표 씨가 이제 아무래도 고시다 보니까 네. 앞에 있어갖고 전화를 해갖고 그냥 장난처럼 네. 800만 원만 이렇게 빌릴 수 있냐고 했는데 너무 한 번에 그냥 빌려준다고 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일단 끊었어요. 와, 네. 두 분이 평소에 잘 지내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지훈님은 얼마 전에 옛날 영화 찾아보다가 93년에 만들어진 이준익 감독님의 영화 키드캅을 봤는데 와 저도 봤었는데 이게 이준익 감독님의 영화였군요. 근데 네. 거기에 고길풀 씨가 있더라고요. 정태호, 김민정 씨와 함께 완전 귀여운 꼬마였는데 이때 몇 살이었냐고. 와 세상에 저 이 영화 너무 좋아했는데. 아 진짜요? 네네. 이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4학년 때. 저 4대요. 예. 세상에. 기억나시죠? 4학년 정도요? 아 그럼요. 기억나죠. 오, 와. 예. 이때 전부 촬영이 네. 또 심지어 백화점 안에서 찍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영업이 끝나고 이제 저녁에 가서 맨날 밤을 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백화점 촬영 그렇죠. 예. 뭐 재밌었죠. 네. 영화 구니스를 보고서 푹 빠져서 어머니를 졸라서 연기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학원 예. 다닌 지 이게 2주 만에 오디션에서 막춤을 춰서 여기에 캐스팅이 됐던 거예요? 아 학원 다닌 지 정확히 2주인지 두 달인지 아무튼 굉장히 짧은 그렇게 오래 안 다녔는데요. 네. 제가 우연치 않게 사실 다른 분이 캐스팅이 됐었는데 뭐 연습 도중 이제 팔이 부러지셔갖고 급하게 뽑는 과정에서 학원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있고 캐스팅 하시는 분이 이렇게 끌고 가셔갖고 너무 감사히 찍게 됐죠. 와, 네. 그렇게 이게 데뷔였던 거죠. 이게 그쵸. 와, 데뷔작이었군요. 네.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스스로 연기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공백기를 가졌었다고요. 그러다 대학생이 된 후에 KBS 공채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그때 정경호 씨, 지현우 씨랑 동기였다고. 아니에요. 이게 스스로 그렇게 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네, 뭔가 잘못 인터뷰를 보셨네. 네, 부모님이 이제 좀 못하는 것 같다고 네. 안 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저도 이제 안 했다가 그 어떻게 하다가 우연치 않게 뭐 이게 친구들 덕분에 이렇게 공채에 지원서를 냈다가 네. 이렇게 오래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와, 네. 역시 네. 운명처럼 이렇게 하셨던 거군요. 자 여기서 고기필 씨의 신청곡 듣고 갈까요? 네, 에이미님의 블루를 신청하셨어요. 그 많은 명곡들 중에서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에이미님? 이게 저희가 사실 그 만남과 이별이 좀 많았었는데 네. 처음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노래거든요. 아 결혼하고 만들었구나. 죄송합니다. 결혼하고 이제 만들었던 곡인데 네. 제가 굉장히 즐겨 듣고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세상에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다시 만나요. 네. 네, 보영님이 오늘 비 오는데 귀 필린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맞습니다. 네, 윤정님이 귀필 배우님 보려고 사무실에서 보라를 켜버렸대요. 아이고. 0342님이요. 예전에 류승환 감독님이 영화 베테랑에서 주조연 특별 출연 배우 다 통틀어서 고규필 씨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순경 단역을 맡았었는데 그때 히트의 애드립을 선보이셔서 그랬다고. 아, 예. 제가 파출소에서 네. 이제 뭐 주부도부학단 이게 잡으러 이게 가면서 약간 좀 뭐 좋게 뭐 위험하다고 이런 거를 듣고 이제 와이프랑 통화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이제 뭐 저 와이프한테 뭐 좋아한다 뭐 애 잘 있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왜 욕을 해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애드립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뭐 칭찬보다 결혼했냐고 왜 이렇게 잘하냐고 그때는 안 하셨을 때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때는 안 했는데 네. 와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하세요 평소에 애드립 같은 걸? 아 그거요? 모르겠어요. 그냥 좀 이 부분은 좀 재밌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본에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재밌게 하기가 네.
조금 뭐랄까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조금 뭐 부담되고 그래갖고 아 특별한 애드립이 뭐 없을까 계속 고민하다가요. 그래도 이제 뭐 짧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예. 생각이 나네요. 예, 생각이 났습니다. 예. 9498님이 규필님 쇼핑 광고에서 정말 재밌게 보고 있대요. 그 광고에서 아 마동석님 얼굴 만지는 거 혹시 애드립인가요? 너무 웃기다고 저도 봤는데. 아 진짜요? 네, 궁금했어요. 애드립인지. 아니에요. 그거는 선배님 애드립이에요. 갑자기 아, 네. 그 촬영하고 있다가 그 저한테 얼굴 진짜 한번 만져보라고 해갖고 오. 왜요? 아 만져 이래갖고 이렇게 만졌는데 갑자기. 네. 오 애드립을 주셨군요. 네. 세상에 너무 재밌었어요 그 부분. 네. 7938님이 예능에서 보니까 규필 씨가 춤도 잘 추시더라고요. 너무 귀여웠다고. 범죄와의 전쟁에도 나오셨는데 네. 일명 그때 짝퉁 소방차 역할이었다고. 소방차 춤도 진짜 잘 추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모크 챌린지 춤도 난리였잖아요. 원래 이렇게 좋아하세요 춤추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좋아하진 않고요. 네. 아 이렇게 남이 추는 걸 이렇게 보는 건 좋아하는데 오. 저는 이렇게 추는 걸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네.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뭐 너무 많이 초대도 받고 해갖고 오.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아 네. 어떻게 혼자 연구를 하셨어요? 아니면 어디 가서 배우셨어요? 아 뭐 그 잠깐 배웠어요. 아 진짜요? 네. 가셔서. 근데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학원 이런 게 간 게 아니라요. 네. 그냥 뭐 그냥 아는 친구한테 춤을 조금 추는 애한테 뭐 하루 정도 예. 이렇게 했죠. 예. 우리 제작진이 이 댄스를 한번 살짝 할 수 있냐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놀면 뭐하니 이후로 음악적으로는 끊었는데 네. 뭐 이렇게 턱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6824님이 감사하다고 또 우리 제작진분들이 6824님이 저는 영화로 타로 극장판을 먼저 봤대요. 감사합니다. 극장판에는 조여정, 덱스, 고규필님이 출연한 세 가지 에피소드만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일곱 개 전체 다 보고 싶었는데 규필님 나오는 그때 고잉홈이 완전 소름이었다고. 캔디가 나오는 임대맘도 얼른 보고 싶다고. 아유,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3988님은 이 더운 여름에 딱 맞는 공포 스릴러네요. 고규필님 박하선님 나오는 에피소드 완전 기대 중입니다. 타로 흥하여라 하셨습니다. 이거 약간 우리 스태프분들 아닌가요? 우리 규필씨가 공포 미스터리 타로 7장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 제가요? 네. 예, 뭐 한순간의 선택으로 뒤틀린 타로카드에 저주에 갇혀버리는 잔혹 운명 미스터리를 그린 작품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7개의 에피소드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공개하는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타로 7장의 이야기 LG U+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앱 다운받으면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주에 배우 조여정 씨가 나오는 산타의 방문 그리고 함은정, 김성태 씨가 나오는 커플 매니저 두 편이 오픈을 했어요. 와, 저 어제 다 챙겨봤는데 너무 무섭고 재밌더라고요. 와, 제가 나오는 임대만 편은 다음 주 화요일 7월 23일에 공개가 되고요. 고규필님이 나오는 고잉홈은 7월 29일 월요일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타로 7장의 이야기에서 고규필 씨가 등장하는 고잉홈 얘기해볼 건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제 급하게 집에 가면서 이제 택시를 타게 됐는데요. 네. 거기에 약간 의문의 택시 기사를 만나요. 근데 이제 그 택시 기사가 이제 굉장히 이제 공포스럽고 미스터리한데 그 택시 기사님 덕분에 하여튼 계속 끔찍한 일이 생겨요. 그 덕분에 네. 굉장히 긴장감 있고 네, 재밌는 내용입니다. 네, 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고규필 씨와 함께 타로 7장의 이야기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왜 자꾸 안 쓰시지?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고규필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나님이 어머나 고길필씨 저 손아트 못 받았어요. 다시 손아트 주세요. 너무 아, 좋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라님이 귀필님 손 선풍기냐고 막대 사탕이냐고 너무 귀엽다고. 이게 원래 좀 작은 거예요, 그죠? 네, 네. 미니라서. 은영님이 귀필님 보라로 보고 있는데 뭔가 계속 빛처럼 제 마음속에 젖어가는 매력이 있어요. 자꾸 보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왜 한숨을 쉬셨냐면 이렇게 잘 못하시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 너무 잘하고 계시죠. 아하. 네. 상민님이 고잉홈이 고민영으로 들려서 귀필님이 고민영 역할인 줄 알았다고. 아, 충분히 오해하실 만하죠. 아닙니다. 예. 귀필씨가 맡은 고잉홈의 경례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 고잉홈의 경례는 네. 뭐 그렇게 너무, 좋은, 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 맞아요. 네. 가정을 버리고 네. 보시면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와, 이런 역할까지 잘하시는 걸 보고 진짜 저는 미리 봤는데 연기가 미쳤었어요. 진짜 와 주인공이라서 더 흡입력이 있고 계속 이렇게 고기필씨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역할까지 잘하시면 진짜 와 경례를 연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낯설게 느껴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셨다고. 진짜 자연스러웠어요. 그 역할. 아 진짜? 그럼 안 되나? 너무 욕인가? 너무 자연스럽고. 아니에요. 와. 감사하죠. 네. 준비를 어떻게 많이 하셨어요? 아 준비요? 네. 준비는 뭐 그냥 뭐 대본 많이 있고 그냥 이렇게 뭐 상상하면서 예, 제가 가장 이렇게,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예, 상상으로 합니다 거의. 한 장면 정말 와 아니에요. 너무 다 연기를 열심히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와, 감동받았습니다. 맞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반성했어요. 왜 그러세요? 진짜로. 네, 0266님이 규필님 이런 공포 스릴러 장르는 처음 아니시냐고 대본 봤을 때 무섭지 않으셨냐고. 아 평소에 이런 영화 잘 보세요? 평소에 드라마. 영화 예 무서운 영화 좋아해요. 진짜요? 예. 와 보통 잘 안 좋아하시잖아요. 무서워하시고. 아니요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혼자 보진 않습니다. 예.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뭐 그래도 뭐 가장 재밌게 본 거는 뭐 그래도 가장 지금 딱 떠오른 건 뭐 네. 식스센스죠.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너무 좋죠. 네. 고잉홈에는 배우 이문식 씨도 함께 등장을 하는데 극 중에서 누가 어떤 사람인지 예측할 수 없게 두 분의 연기 대결이 팽팽했어요. 대선배 이문식 씨와의 호흡은 또 어떠셨냐고. 아 우선 너무 좋았죠.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네. 요 이문식 선배님이 이렇게 초반에 저희 에피소드는 이렇게 분위기를 잘 안 잡아주면은 조금 문제가 돼요. 근데 선배님이 너무 이렇게 공포스럽게 잘 만들어 주셔갖고 예 긴장감 있게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 너무 열심히 하시죠. 배울 점이 많습니다. 네. 네. 7049님이 왜 규필 씨 공포 영화 찍다 보면 스튜디오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거나 귀신 보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혹시 그런 경험 없었냐고. 왜냐면 촬영할 때 산이나 컴컴한 도로에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좀 무서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무섭기보다는요. 사실 제가 찍을 때는 굉장히 추웠어요. 겨울이었어요? 네, 너무 추우셨겠다. 네, 모든 스태프분들이나 저 모든 배우분들이나 네. 귀신보다 이렇게 추위에 떨어갖고 네. 아유 너무 추우셨겠어요. 산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심지어 눈도 막 와갖고. 진짜요? 네. 하나도 안 보였는데 그걸 또 다 치우신 거예요? 좀 뭐 기다렸다 찍고 막 그랬었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네. 영화 타로 7장의 이야기는요. 아까 잠시 얘기했던 조여정, 덱스, 이주빈 씨 등 다양한 배우들이 함께해요. 또 이번에 덱스 씨가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영화로 미리 개봉을 했기 때문에 덱스 씨의 연기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요. 아 예. 물론 저도 놀랬지만 네, 저희 와이프 부인도 보고 너무 놀래갖고 너무 잘해갖고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너무 보고 싶네요. 네. 좀 있으면 공개가 진짜 깜짝 놀라실 됩니다.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세상에. 5115님이 고기필님 캔디 타로 7장의 이야기 7개 에피소드 다 미리 보셨냐고. 저는 아직 다는 못 봤어요. 안 보여주셔서 아직. 예, 저도 다 못 봤어요. 네, 너무 궁금해요. 네. 와,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무섭고 섬뜩했는지. 아직 다는 못 봐서
저는 여태까지 공개가 된 것 중에 조여정 선배님과 화문정 씨 에피소드도 진짜 둘 다 너무 무섭고 재밌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덱스 씨께 가장 예. 진짜요? 예. 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석구님이 예. 규필 씨 혹시 실제로 타로전 본 적 있냐고. 아, 네, 본 적 있어요. 진짜요? 예. 오, 어떻게 결과가 나왔었어요? 아주 예전에 네. 진짜 그 처음 본 게 네. 그때 타로 봐주셨던 선생님이 그렇게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초반부터 많이 틀리셔갖고 올해 뭐 애를 갖는다. 네. 그게 한 10년 전이었는데 다 틀렸네. 예. 그래서 뭐 여자친구도 없는데요. 아 그럼 뭐 이제 직업을 바꾼다. 이제 좀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건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평생 뚱뚱하게 살 팔자라고. 아, 뭐, 무슨 그런 말을. 예, 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의 타로점은. 아, 예. 너무 잘못 만났네요. 여기서 또 고규필님의 신청곡 듣고 갈게요. 에이미님의 역시 달이 참 예쁘잖아요입니다.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네.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다시 와이프랑 만나게 된 곡이. 이기도 해요. 왜요? 어쩌다? 이 노래를 만들 때 네. 사실 제가 막 찍고 있던 드라마에 이렇게 OST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잘 안 됐는데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곡을 낸 건데요. 저는 사실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해요. 아. 저희 와이프 노래 중에. 네. 아 너무 또 스윗하대요. 우리 네. 이 곡 듣고 또 다시 만나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고규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8298님이 참 예쁜 노래네요. 그러게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썸타던 주인공들이 서로를 각자의 공간에서 그리워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아, 맞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영백님이 초롱이 형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구나. 혜영님이 선곡 너무 좋대요. 완전 힐링이라고. 진짜 너무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네. 이런 곡을 또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목격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경래님이 저는 타로 무대 인사로 봤대요. 규필님 너무 귀여우셨대요. 말씀도 잘하시고요. 그때 찍은 무대 사진 아직도 갖고 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구리님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영화 빈틈없는 사이로 함께한 스텝이래요.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잘 지내지? 너무 현장에서 좋으셨나 봐요. 네, 이렇게 재밌었어요. 빈틈없는 사이 현장. 3988님은 고규필님 타로 극장판 개봉 당시에 무대 인사하러 온 거 봤는데 너무 열정적이셨대요. 말씀도 가장 많이 하셨다고. 내성적이실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다고. 평소에 성격 어떤지 궁금하다고. 평소 성격 네. 뭐 말 많이 할 때도 있고요. 뭐 안 할 때도 있는데 사실 그 무대 인사 할 때 열심히 해야죠. 네, 열심히 해야 되기도 하고. 예. 와. 뭐 그래서 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3670님이 고규필님 지난해 일본으로 신혼여행 가실 때 같은 비행기에 탔대요. 생각보다 키가 진짜 크셨다고. 도쿄 가시던데 어디 다시 오셨죠? 아, 저희가 이제 신혼여행 때 네. 딱히 이게 시간이 안 돼갖고 가까운 데로 이렇게 금방 갔다 오느라고 네. 급하게 갔거든요. 심지어 갈 때 저랑 와이프랑 각자 따로 앉았어요. 표가 없어서. 표가 없어서. 예. 아이고 어떻게 신혼여행. 네. 지연님이 동네에서 가끔 뵙는데요. 사인 받고 싶지만 실례될까봐 슬쩍 보고 스쳐가고만 하네요 하셨어요. 아 어디에 돌아다니며 우리 고규필님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저요? 네. 저거 집에만 있는데. 진짜 찐 동네 분이신가 보다. 네. 네. 7988님이 이거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규필님이 네. 취미가 장난감 로봇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집에 많이 전시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뭐 못 참고 못 사고 꼭 참고 있는 것도 있냐고. 이거 근데 어떻게 아셨냐고 궁금하시네요. 아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조립하고 하는 게 네네. 취미라기보다는요. 제가 한때 이렇게 너무 힘들 때 일이 없어갖고 이렇게 너무 할 게 없어갖고 우연치 않게 하나를 만들어봤는데 이게 만드는 시간 동안에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거의 한 1년 동안 거의 맨날 만들었어요. 우와. 네. 그럼 집에 많이 있겠어요. 아니 그거 뭐 놓아주기도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잘 부서지기도 하고
지금 별로 없어요. 와, 근데 네.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셨냐고 굉장히 신기해하셨습니다. 경섭님이 규필 씨 여행 가는 거 무척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여름에 어딜 가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아, 저는 여행하는 거를 사실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아, 그래요? 잘못 여행 프로그램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보셨나? 굉장히 게으른 편이라. 네. 저는 그래도 뭐 갈 만한 곳 여름엔 강원도 아니겠어요? 아, 강원도 좋죠. 네. 치정님이 규필님 예전에 이용했던 삼성동에 위치한 세탁소래요. 어머, 세탁소에서도 와, 요즘 방송 통해서 많이 보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 좋으시대요. 아, 너무 아이고, 좋으셨나 보다. 예. 앞으로 모든 일 잘 풀리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아, 알아요, 알아요. 아, 황치정 예. 네네. 세탁소라고 적혀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황치정 세탁소. 예. 예, 이사를 했어요. 네. 아이고. 아니, 세탁소에도 또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렇게 또 문자를 찾아와서 보내주셨어요. 3673님이 규필님 배우로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역할로 왕 역할을 뽑으셨더라고요. 어떤 왕 하고 싶은지. 아,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아, 그냥 왕은 네. 무조건 해보고 싶어요. 오. 왜냐하면은 내감만 4번 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왕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실 때마다 좀 부러우셨나 봐요. 왕 왕이요? 네. 예. 저는 오히려 성격이 약간 왕에도 가까운데. 오, 왜요? 네. 오, 그래서. 내감만 해서. 예. 8302님이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데 범죄도시 잘 되기 전 후가 살짝 달라지셨다고 사실이냐고 어떤 조언인지 궁금하다고요. 아, 따뜻한 조언이요?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응원하는 쪽에 가깝긴 한데 네. 뭐 제가 거의 조언하는 거는 이렇게 뭐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좋은 일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라디오 광님이 규필님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그건 아니고요 라고 시작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잘못 알려진 게 있을 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정정을 하는 거죠. 네. 6416님이 규필님 스타필땡에서 봤는데 너무 다정하게 와이프분이랑 계셨다고 아는 척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다음엔 해도 되나요? 사진도 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큰 쇼핑몰에서는 사실 조금 사진 찍는 게 맞아요. 위험할 좀, 수 있죠. 네, 막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거 말씀하시면은 몰래 뒤에서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이쪽으로. 저 예. 고규필님의 신청곡 한 곡 더 듣고 갈게요. 이번엔 다른 분의 곡입니다.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 노래방 가장 애창곡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날씨에 좋잖아요. 아하. 놀러 가기. 예.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공고님이 규필 씨 차기작이 벌써부터 기대되는 1인이라고 김은숙 작가님의 드라마에 출연을 하신다고요. 어떤 역할인지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냐고. 아, 뭐 역할 이름은 세이드고요. 네, 세이드. 와. 예, 이름처럼 약간 네. 뭐 약간 신비롭고 재미있는 역할이고 김우빈 씨의 약간 분신 같은 존재예요. 와. 예. 재밌을 겁니다. 와, 보시면. 너무 기대가 되네요. 타로 7장의 이야기 매주 2회씩 월요일과 화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이번 주에 2개의 에피소드가 이미 공개가 됐고요. 앞으로 5개의 에피소드가 남아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우리 타로 7장의 이야기를 찾아볼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네. 좀 정신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타로 7장의 이야기 배우 고규필 님과 함께했습니다. 혜성님이요. 규필 배우님 열혈 사제에서 너무 좋았어요. 와. 라고 하셔서 이 곡을 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열혈 사제에서 놀아줘의 우리 동네 히어로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